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대부도입니다. 이 대부도는 섬이죠. 서해안에서 우리 한국에는 동해안이 있고 서해안이 있고 남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해에서 가장 큰 섬이 이 대부도입니다. 그래서 남양 쪽에서 보면 섬 같지 않고 언덕 같이 보인다고 이름을 대부도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섬이란 것은 어떤 게 섬이죠? 바다 한가운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을 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대부도까지 왔을 때 뭐 타고 왔습니까? 버스 타고 왔죠. 이 섬으로 오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지나서 바다를 통과해서 섬으로 올 때까지는 교통수단이 뭐죠? 배죠. 근데 우리는 이 섬에 오면서 뭘 타고 왔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는 섬인데 우리가 버스가 바다 위를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보셨어요?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버스가 바다 위를 지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은 시화 방조제라는 그 바다와 섬과 육지를 잇는 곳에 뚝을 쌓았어요. 방조제를 길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부도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십리포 해수욕장으로 갈 텐데 거기도 섬이에요. 거기는 영흥도예요. 섬을 두 개를 지나서 가는데 우리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바다 위에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참 신기하죠. 바다 위에 우리가 어떻게 다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가실 때 바다 밑에가 바다인데 버스를 타고 갈 때 야, 우리가 바다 위에 세워진 다리를 지나는구나 생각을 하세요.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바다 위에 세워진 다리가 참 여러 개가 있는데 인천 대교는 21km예요, 장장. 근데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는 바다 위에 세운 다리는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이 대단해요. 1위가 중국이에요. 교수만 대교라고 청도에 41km. 자, 2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 이거는 예, 상해에서 림보로 가는 다리인데 항주만 대교라고 36km예요. 전 세계에서 이 중국의 규모를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중국은 대단한 규모의 대단한 국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중국하고 조금 다른 것이 좀 조그맣잖아요. 그죠? 이 한반도의 남한의 땅덩어리가 뭐 중경도시 하나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조그만 곳이지만 참 아기자기하고 발달하고 깨끗하죠. 그런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참 영민하다. 이렇게 참 우리 사람은 나라를 이루기다 하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 사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세우지 않는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지 않는가? 하늘을 저 우주 속으로 쏘는 로켓을 만들지 않는가? 정말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선을 들어서 저 먼 이 자연을 보면은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예,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은 저 하늘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편편합니까? 동그랗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동그란 지구에 사람들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면서 서로 튕겨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도 일정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가까운 하늘을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다에 가잖아요.
이 바닷물이 지구를 동그랗게 싸고 있죠. 근데 이 바닷물이 흩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대야에 물을 담았습니다. 근데 대야에 물을 담았을 때 대야를 거꾸로 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쏟아지죠. 그런데 이 바다는요, 편편한데 위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란 지구의 표면에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고 그 동그란 지구 표면에 딱 붙어 있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지구가 얼마나 동그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보입니까? 예, 계속 넘겨주세요. 자, 지구가 저렇게 동그란 거 아시죠? 저 파란 부분이 바다예요. 저 바다가 이렇게 편편한데 위에 물이 얹혀 있는 것처럼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란 바다를, 예, 동그란 지구를, 육지는 땅이라서 고체라서 흩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다 하지만 물이 이 동그란 지구에 붙어서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어디 튀어나가지 않고 지구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붙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 하늘은 하늘에 고정을 시키고 땅은 땅에 고정하시고 이 바닷물은 동그란 물체를 넘어서서 넘실거리지 않도록 저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이사야서 4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셨죠. 오늘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이 뭘 지으셨습니까?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고하게 하시며 뭐 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혼돈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은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몇 시에 모였어요? 7시에 모였죠? 자, 7시, 아침 7시는 밝아요? 어두워요? 알 수 있죠? 아침 7시는 해가 뜬다는 거, 해가 떠 있다는 거. 모든 해 뜨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해 지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데는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일정한 규칙 가운데 아 7시 하면은 우리는 이해하고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이 진행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곳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전부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진 후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기 편하도록 우리 사람을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지구의 조건을 사람이 살기 좋은 편한 대로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대로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사랑을 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죠?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이 나죠? 그 사랑을 배신하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람은 또한 사랑받기를 원하며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소천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별이 그렇게 슬픈 것인가 제가 겪어보았습니다. 자녀들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은 저희 친정아버지였습니다. 73년을 같이 사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인해서 하루에 10번도 더 우세요. 가만히 앉아계시면 눈물이 주르륵 그러면서 내 몸같이 살아온 반쪽이 옆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인지 늘 그러셨어요. 내가 살아 무엇하노? 내가 살아 무엇하노? 너무 많이 살았다. 89세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거기 밧줄 찾아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모셔왔어요. 왜냐하면 혼자 놔두시면 계속 밧줄 찾으러 다니셔가지고 일을 벌리실 것 같아서 저희 집에 모시고 왔는데 이제 밖에 항상 사람이 대기하고 아버지를 24시간 눈에서 떼지 않도록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해서 형제들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어머니 흔적이 없으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이제 보살피는데 하루는 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시고 떨그덕떨그덕 소리가 나서 아주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문을 열고 강제로 밖에서 열쇠로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밧줄이 없으니까 바지에 있는 허리띠를 빼가지고 옷걸이에 걸어서 거기다 목을 이렇게 걸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발견을 해서 이제 치워드리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갈 힘이 있을까?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 그걸 이제 궁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사랑해드리자. 제가 사역하느라고 제가 수만 명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수만 명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우리 아버지 그냥 내버려뒀어요. 혼자 잘 계시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외로우셨던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이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보살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 같은 얘기를 하루에 수백 번을 해야 돼요. 그래도 치매인지도 모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이전에 대학교를 나오셔서 본인이 지식인이라 89세 때 대학교를 나오시긴 어렵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내가 제일 맞다. 나는 틀린 거 없다. 그러시면서 항상 고개를 딱 세워서 사시는 분이 치매인데 조금 전의 일도 모르고 조금 전의 일도 모르고 근데 기억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왜 그걸 몰라요?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티는 안 내면서 이 기능은 이성은 아이와 같은데 이 자존심은 어른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아버지 계속 존중해드리면서 늘 똑같은 얘기를 할 때도 늘 환한 표정으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랑으로 존중하면서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제가 우리 아버지 보살피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번 하라고 하면 전화가 내가 오늘 100번 감사했다. 늘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 믿음이 영 그냥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되어 저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하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이 복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녀들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씩 막 고집을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고집 부리면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는 자녀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는 거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버지 죽고 싶다 말하면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말 안 해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해. 그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신이 말짱하실 땐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는 늘 아침만 되면은 내가 살아 무엇하노 죽겠다고 하시던 말씀을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신 오늘은 힘들어도 살아야지 힘들어도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그래 우리 장로님 보고 참 이서방 나한테 잘한다 이서방이 나 좋아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이제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이 가족들의 사랑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 기분이 좋다. 예, 오늘은 편안하다.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번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을 찡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하루하루 기분이 좋게 살아가는 것을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족의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한 힘이라는 것을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사랑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왔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이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배반한 이 백성들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 어디 있는가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에 좋아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갔던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스가 산 꼭대기로 비탈을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승객을 가득 채워서. 그런데 갑자기 정말 너무 꼬부랑 길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옆에는 낭떨어지고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5살짜리 난 꼬마가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꼬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버스 기사가 어떻게 해요? 버스를 멈춰야 되죠. 그런데 이 버스를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길이니까 갑자기 아이가 딱 나타나서 거기에서 갑자기 버스를 탁 멈추면 이 버스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거기 있는 승객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버스 기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아이가 치였죠. 왜냐하면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평평한 곳에 이르러서 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그 아이 이제 치어서 숨이 졌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버스 기사를 원망을 했습니다. 어찌 그리 잔인한가. 예. 근데 이 버스 기사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막 우는데 이제 옆에서 승객들이 말립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만 우세요 했더니 버스 기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자,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힘은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 만물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을 마음껏 구경하시고, 밖에 이제 비가 조금 잦아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좋은 건 비가 약간 오니까 심리포 해수욕장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만 전세 내고 다 놀아도 될 것 같아요. 바다에 들어가도 젖고 그냥 다녀도 젖으니까 마음껏 젖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재미난 하루가 될 겁니다. 춥지 않으니까 비 맞아도 괜찮고요. 자, 우리가 조금 후에 간 그 바다는 서해안이라 그랬죠. 동해안은 해변가가 급격히 내려가서 바로 바다가 깊어지는데 서해안은 이렇게 완만해요. 그런데 서해안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자, 물이 확 들어올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어요. 물이 바다에서 빠지는 때를 간조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간조는 우리가 갈 그 심리포 해수욕장의 간조는 아침 7시부터 1시까지래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시까지는 그 바닷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 시큼한 갯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가시는 분들은 조개를 주어요. 근데 조개 껍질이 많아서 발도 많이 비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갔던 물이 다시 들어오는 거를 만조라고 그러는데 오후 2시 20분부터 4시 20분까지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바닷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닷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4시 반이 지나면 물이 또 빠져요. 빠지는 게 간조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아직 2시 반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2시 반에 물이 들어오는 걸 알아요. 왜 그렇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혼란스럽게 한대요. 혼돈스럽지 않게 한대요. 혼돈스럽지 않게 한다는 건 규칙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이것은 아주 질서와 조화가 있어서 이 자연 만물의 법칙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뭐 끈으로 물을 잡아당길 수도 없는데 그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일정한 선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일정한 경계가 정해져요. 이 일정한 경계는 누가 만드신다고요?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정한 경계가 없이 바닷물이 하루는 여기 들어왔다가 하루는 저기 들어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해변가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닷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이거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스럽지 않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하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뤄주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